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쉐빌리티고요.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 어디서든지 이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충전소와 이제 그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 우용화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힘들어졌는데 플랜카드를 보고 일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해서 지금 일경험을 하고 있는 신은주라고 합니다. 좀 더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겠다 생각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었고 이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채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CS랑 운영이랑 회계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워서 실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실전 경험을 해보니까 좀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꿈꾸는 시어터는 지역에서 공연장 운영을 하면서 기획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들이 하반기로 다 몰리다 보니까 인력이 좀 많이 필요했을 때 많이 좀 일을 넘기면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력 같은 게 사실은 기획 쪽은 전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도 용기 내서 지원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조건 같은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부담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었고 경험을 5개월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사실 뭐 다른 회사에 뭐 인턴으로 가도 뭐 3개월 뭐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하고 그런 진로에 있어서 좀 더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저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런 곳이 있구나, 배울적이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청년센터 측에서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끊김없이 되게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뭐 영상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PPT 진짜 잘 봤어요. 아유 뭐 새벽 1시까지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다소설을 들이잖아요. 다소설 대표님께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지 하는데 자기는 관상을 본대요. 아. 면접 볼 때 면접 프리패스 상. 제가 좀 그런 상이었는지 한 번 더 있었는데 제가 뽑혔네. 일할 일 잘하는 노비상인지 아, 그런 것 같아요. 충분한 가능성. 노비같이 생각하는 노비같은 거잖아요. 네, 저는 결혼을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결혼을 하면서 곧 아기가 생기고 출산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 경단녀 뭐 이런 아, 말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아내이자 엄마인 그리고 프라이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밍이라는 독서 모임 기반 멤버십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전공해서 거기 관련된 일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두게 됐어요. 출산하면서 점점 일이란 거리가 멀고 경단녀라는 단어가 많듯이 사실 사회 활동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청년 예스 매칭 사업을 알게 되었고 지원을 했는데 육아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저의 조건으로만 합격이 돼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모든 역할을 저는
한다면 그 사업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졸업으로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독서모임에 대한 피드백을 챙기는 그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이제 성장과 그리고 다른 영업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 워낙 힘들었지만 혜원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이라는 단어가 뭔가 아, 청년이구나 그 적응하는 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좋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일적으로 시작하게 됐거든요. 나 혼자만 하니까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거 일하기 전에는 이거를 그냥 저 혼자 간직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만 보여주거나 했는데, 이거 일 경험, 이거 예스매칭을 통해서 좀 자신감이 붙고 이제는 야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결과물이 있어요. 아 지금 와 직사로 진짜 봐요. 안녕. 오늘 출근해서 오늘 해보는 일은 산업용 설비 쪽에 들어가는 집값 좌표 로봇이 하나 정비 스테이지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I made my bed and I lay my head.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기계 쪽에 관심이 원래 많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그 공업 고등학교에서 취업도 일단 기계 쪽으로 하게 되었고, 뭐 이런 능력치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바쁜 와중에 또 청년이 여기 와가지고 많은 도움이 일단 됐고요. 제조 현장 쪽에는 연령층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계신데 분위기는 확실히 더 좋아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신기했던 게 대구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굉장히 많구나 깨달았고, 저처럼 이렇게 좀 취업이 힘들었고 신입생인 분들이 이렇게 해보셔서 자기에 맞는 진로를 찾으셔서 더 능력치 향상이 되기를. 다이 가나요? 선생님 이거 두 개 한번 꽂아 볼게요. 우리 어디에다 꽂을 거냐면 이렇게 메이키메이키 보드 이번에는 어디에 꽂을 거냐면 소프트웨어 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PPL의 코딩 영역소 대표 권기동이 나옵니다. 프리랜서로 이런 교육 관련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힘들구나 하다가 실제 실물을 만들어서 일반 대중들한테 나눠주고 이걸 가지고 실제 교육까지 하면서 반응을 이렇게 본다는 이 그 전체적인 과정은 제가 할 수 없던 경험이어서 제 시야 자체가 되게 넓어집니다. 결국에 나라든 한 국가든 조직이든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니까요. 결국에 그럼 그 사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많아져야 되는데, 청년이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성숙되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으면 더 큰 회사의 기여를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어요. 저희 뭐 노동교육이라든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예스매칭 라이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근로기준법입니다. 사실은 뭐 일을 하는 건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범위에서 내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 거, 내가 어떤 법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좀 알게 되어서 확실하게 내 건 내가 지킬 수 있었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연 초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뒤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는 정상화하는 게 있고요. 이번에 S매칭을 통해서 받은 두 명이 없었으면 올해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희도 다 비슷한데 6월 말부터는 저희가 모든 커리큘럼들을 비대면으로 풀 수 있게끔 바꿨고요. 그 역할을 하는데 이번 그 일경험 청년들이 많은 역할을 해줘가지고 네, 아 저희 이제
콘텐츠 기획팀 직원을 저희는 채용을 이번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마침 일경험 ES매칭을 통해서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우리 대구 청년들은 지금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 못해서 상당히 덜이 닿은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ES매칭을 통해서 실제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일 경험을 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과 청년이 같이 발 맞춰서 나가다 보면은 대구 청년 그리고 대구 기업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스매칭 너무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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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문희는 엄마 아빠가 행복한 육아를 도울 수 있는 디자인 요양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원래 제 전공과 관련 없는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제 전공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쪽 찾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ES매칭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참여하기 전에는 좀 장기간의 취업으로 인해서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ES매칭 참여하고 나니까 제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만족감도 오고 오늘은 모니 일단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강의 내용에서 이제 다 지가 되었고요. 추가로 또 청년센터에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또 뭐가 필요한지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스매칭에서 그 자격증 따는 거 실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마침 토익 스피킹 성적이 만료가 됐거든요. 퇴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회 진입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배워보고 싶었던 자격증 같은 것을 좀 따서 자기 개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쓸 예정이고 쓰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고요. SNS 마케팅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제금융과 나왔는데 이런 거 마케팅 관련해서 좀 접해볼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원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회생활이고도 되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나요. 저희가 해보고 싶은 대로 좀 해볼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저희를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도움이 돼서 현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많아서 계속 전화를 붙들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내몰차게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서 마음이 아파트처럼 많거든요. 그런 심리 상담을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통해서 좀 도움도 많이 받았고 ES매칭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원래 ES매칭 전에는 제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ES매칭에서 제 전공을 그대로 살려서 그 일을 직접 실무를 해보니까 이 일이 나에게 진짜 맞는 거구나,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뜻깊었고요. 더 좋은 청년들이 좋은 회사와 매칭이 되어서 얼마나 가치를 생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정책이 확대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만나볼 수 있고 또 저희가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경험해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대구에도 되게 좋은 조건에 좋은 기회에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대구 청년들도 이런 기회를 잘 찾아서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표방을 하고 있는 게 지역문화예술 전용 극장 이런 형태로 저희가 로컬이라는 부분을 많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수도권이나 그렇게 이탈되는 것보다는 좀 좋은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대구 지역의 문화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양성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스 매칭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사업, 청년 사업이 아니었고 저한테 큰 의미가 있었네요. 첫 사회생활이라는 결혼 출산 후에 그게 저한테는 이런 기회가 아니었고 도전을 이뤘었어요. 일을 해보니 아, 다시 사회에 진출해도 되겠다라는 그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의미였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